별과 악날을 뵐 거예요. 별과 악날. 자, 별이라는 건 뭐야? 별이 뭐야? 별. 별. 나같이 빛나는 거. 나같이 빛나는 거. 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 때까지는 뭐라 생각하냐면 스스로 빛을 낸 천체는 별이다라고 배웠어. 스스로 빛을 낸 천체다라는 걸 배웠는데 중요한 건 별이 아닌 것도 빛을 내는 게 일부 있어. 특히 이제 방출성 같은 경우는 빛이 나잖아. 방출성은 빛이 나. 근데 이건 별이요, 별이 아니야. 왠지 성웅이랑 별일 것 같은데 별 성자가 들어가니까. 그치? 얘는 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별의 정확한 정의를 하자면 별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긴 빛을 내는데 뭐에 의해서? 뭐에서 빛을 내느냐?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뭘 한다? 빛을 내는 천체다. 빛이 짧아서 그런가? 빛이 겁나 안 써지네. 자, 요거를 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별을 영어로 하면 스타잖아, 스타. 스타. 조금 이거를, 별을 한자로 고치면 뭐야? 별 성자 보통 쓰잖아.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 천체 뭐라 그래? 항성이라고 불러요. 항성.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어? 우리 지구 옆쪽에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왜 이렇게 밝고 또 뜨거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수소의 핵이,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충돌해서 뭘 만들었어?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었죠. 이렇게 서로 합쳐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그걸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쪼개지는 건 뭐라고 할까? 쪼개는 뭐라고 할까? 우리 우라늄 있잖아, 우라늄. 핵분열. 응, 핵분열이라고 해, 핵분열. 응. 우라늄, 핵분열이라고 그래요. 자,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조건이 필요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경우 이게 온도 조건이 얼마냐면 천만 K야, 천만 K. 천만 K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주는 점점 팽창을 했고 온도는 낮아졌잖아.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바로는 수소의 원자와 헬륨의 원자까지는 만들어졌어. 그럼 나머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지. 압력도 낮아졌고 온도도 낮아졌는데. 그럼 스스로 핵융합이 일어날 조건이 아니야. 스스로 핵융합이 일어날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뭐에 만들어졌느냐? 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요 별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 핵융합 반응에서 다른 원자들,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별은 어떻게 만들어도 갑자기 뿅 하고 나오진 않잖아. 뿅 하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별을 만드는 물질들이 있으니, 물질들이 있으니 그 별을 만드는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성간물질. 성간물질이라고 부른다. 자, 이 성간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뭐냐? 여러 가지 가스. 여러 가스가 있고요. 가스. 그리고 티끌.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들. 그리고 이제 뭐 얼음 알갱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이 성간물질들이 모이고 뭉쳐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성간물질이 뭉쳐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운이라고 하는 거야.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은 세 가지 배웠죠? 뭐뭐 배웠어? 아까 시험 때 얘기해줬잖아. 성운. 네,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발광성운이라고, 발광성운. 혹은 방출성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빛을 내니까 방출인 거야, 방출. 아니, 뭐, 이거 자체가 왜 중요한 건 아니야. 방출성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사성운이 있어요, 반사성운.
반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는 뭐가 있냐면 암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성운이 있어요. 성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볼 거야. 이 성과물들이 오늘 계속 나와. 이 별을 만들 때도 성과물들이 등장하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은하의 구조 구분할 때도 성과물들도 등장하지. 그리고 대체 이 성과물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해서 뒤에 이제 공유결합과 반속도까지 배울 건데 오늘 이렇게 오늘 많아요 좀. 오늘은 내용이 겁나 많아. 근데 어제 내가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딱 한 시간 한 반 걸리더라고. 나는 왜 빨리 끝난지 모르겠어. 그동안 항상 두 시간 세 시간 걸렸는데 왜 어제는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렸을까? 라는 게 어제 좀 의문이긴 했는데 아무튼 요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성운들을 들어봐라라고 하면 뭐 독수리 성운, 오리온 성운, 뭐 플레이아데스 성운, 혹은 이제 암흑성운의 대표격인 뭐 말머리 성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운 중에서 그러면 어떠한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기 좋으냐? 어떠한 별이 만들어지기 좋으냐? 자, 우리가 기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 기체를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높은 게 기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온도가 낮은 게 기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높은 거. 높은 게 에너지가 많겠지. 그럼 막 도망다닐 거 아니야, 기체들이. 그러면 뭉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면 온도는 뭐 하는 게 좋다? 성운의 조건을 보자면 별이 만들기 좋은 성운의 조건. 온도는 어떤 게 좋고? 낮은 게 좋다고, 낮은 게. 뭉치기 좋아, 뭉치. 뭉치려면 온도는 낮은 게 좋고. 뭉치니까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 높아져요. 그렇지. 밀도는 높은 거. 이게 바로 뭘? 별을 만드는 성운의 조건이지. 근데 봤더니 자, 방출 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고 반사 성운은 이제 빛을 반사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암흑 성운 있잖아요. 암흑 성운. 암흑 성운은 왜 깜깜하게 보일까? 왜 어둡게 보일까? 암흑 성운.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낮아서? 그거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 자, 생각해봐. 내가 불을 딱 비추는데 내 손을 이렇게 가리고 불을 딱 비춰. 그럼 여러분한테 이 불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내가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 예. 암흑성운 뒤에는 굉장히 많은 빛들이 오고 있어. 근데 왜 여기가 어둡냐? 다 차단을 하니까. 차단을 하려면 여기는 물질이 많이 모여있었겠어? 쬐끔 모여있었겠어? 많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지. 그만큼 밀도가 겁나 높아. 그리고 차단하고 온도도 낮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운 중에서 그나마 별이 생기기 좋은 성운은 암흑성운이 제일 많지. 이 암흑성운이 별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성운으로부터 어떠한 별이 만들어지는가 보도록 할게요. 별의 생성입니다. 별의 생성. 자, 이렇게 성운이 있어. 성운. 흐염열거나 성운이 있어요. 자, 성운이 있고 자, 이 성은 어떤 조건? 온도도 낮고 밀도도 높은 이런 게 이제 별이 만들어지기 좋은 성운의 조건이지. 자, 근데 이 성운이 이제 그냥 있으면 별이 만들어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별이 만들어지진 않잖아. 자, 수축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회전이 생겨요. 회전이 생겨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회전과 수축을 합니다. 회전과 수축을 해요. 회전과 수축을 하면 어떻게 변하냐, 이 성운이. 자, 이렇게 뱅글뱅글 일정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중심으로 뭉치겠지. 중심으로 뭉치는 많은 물질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물에다가 흙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휘휘 저으면 무거운 애들 가운데로 몰리지. 무거운 애들 막 몰리고 가면 좀 뒤로 가고 막 휘젓다 보면은 막 자갈 같은 게 막 가운데로 막 쏠려 있잖아. 그쵸? 네, 그런 것과 같은 거야. 성운을 이렇게 회전시키다 보니까 무거운 애들은 중심으로 뭉치고 가면은 좀 외곽으로 퍼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 태양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운설이라고 하는데 회전과 수축을 하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냐? 온도 어떻게 되겠어? 온도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압력은 압력도 높아지겠죠. 밀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압력은 이제 세질 거야. 뭉치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서 밀도도 높아지더라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성운이 회전과 수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자,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얼마 정도, 한 900만 K 정도 되면은, 이 상태는 이제 원시별이라고 해요. 원시별. 원시별 상태가 돼요. 아직 별은 아니야. 별은 아니야. 이거를 원시별이라고 하는데, 원시별 상태에 도달을 하게 돼요. 이때는 중심부로 계속 압축이 되잖아. 중심부로 계속 압축이 되죠. 압축이 계속 되는 거야. 이때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냐? 에너지원. 압축한 에너지. 중심에서 누가 땡기고 있어? 무슨 힘이 작용할까? 중심부에서. 중력. 그렇지. 중력이 작용을 하죠.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 힘을 뭐라고 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게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원시별 주 에너지원. 자, 중력 수축. 이 중력 수축 에너지와 뒤에 나오는 에너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 별의 주된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라는 게 별의 일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원시별은 별이야, 아니야? 원시별은 별일 거 아닐까? 아니. 왜 아닐까? 별이라는 건 뭐야? 뭘 해야 돼? 미친네. 아이, 핵물러막. 그래, 핵융합이 포인트라고, 핵융합이. 여기에 포인트야, 여기. 그럼 핵융합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핵융합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별은 아니에요. 별은 아니고, 그러면 원시별이 어느 시기에 도달하느냐? 온도가 얼마에 도달하냐면, 약. 얼마의 온도? 천만 K에 도달을 하게 되면 드디어 뭘 하냐면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심부부터 온도가 높으니까 중심부에서 이제 재미난 일이 일어나지. 수소가 뭘로 바뀌느냐?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 외부는? 외부는 어떻게 될까? 외부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수소로 이루어져 있대. 외부는 이때 핵융합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온도가 덜 높아서. 그렇지. 아직 온도가 덜 됐어. 아직 온도가 덜 돼가지고 여기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상태, 요 상태의 별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긴 기간인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계열성. 알겠어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때 요 에너지, 요게 이제 뭐가 일어났냐? 여기서 뭐가 일어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죠. 드디어 별이 뭐가 된 거야? 아니, 별이 뭐가 된 거야? 드디어 이제 별이라는 게 된 거지. 별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주계열성. 태양이 지금 딱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 이 주계열성 된 지 한 50억 년 지났죠. 50억 년 정도 된 상태예요. 태양 그럼 나이 겁나 많이 먹었지. 근데 아직 푸르른 청춘입니다. 태양 아직 나이 먹을 이제 딱 인생의 절반 살았어. 인생? 별의 생의 절반을 살았어. 앞으로도 이제 절반 더 사셔야 돼. 그래서 이제 태양은 이제 점점 이제 덩치가 커져 갈 건데, 그럼 이때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네 개의 수소가 융합에 의해서 뭘로 바뀌느냐? 헬륨으로 바뀐다. 헬륨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일정량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정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때 수소에 수소와 헬륨의 그 질량 비를 따져봤더니, 질량비를 따져봤더니, 수소 하나가 얼마였냐면, 수소 하나가 얼마냐? 1.008 정도 돼. 1.008 정도 되고요. 헬륨 하나를 보니까, 헬륨 하나가 얼마냐면, 4.003 정도 됩니다. 자, 헬륨이 한 개가 1.008이면, 4개 모이면 얼마야?
여기다 4 곱하면 되겠지. 4H니까 4.032가 돼.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아? 얘는 4.03인데 얘는 4.003이야. 왜 융합이 필요한데 질량이 떨어졌을까? 우리 화학반응 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잖아. 얘는 성립 안 하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식이지. 왜? 왜 말이 돼? 물질이 나온 게 헬륨밖에 없는데? 어? 이도 나왔네? 요 이는 뭐야? 에너지. 이리듬입니까? 이리듬? 이라고 하는 원소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새로운 원소를 찾아냈을까, 지금? 아, 얘는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즉,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들어간 질량이 얼마야? 0.029 정도의 에너지는, 아, 에너지란다. 질량 뭐가 됐다?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야. 줄어든 질량만큼 뭐가 생성되는 거야?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지. 요 에너지를 밝혀낸 게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썼던 식 중에 요게 하나가 있지. 이는, 이는 mc2라고 하는 요 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 에너지는 요거다라고 정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m은 질량, c는 이제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뭐 광자가 이렇게 팍 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별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빛과 열로 외부로 방출이 되며 그리고 작은 단위의 원소가 큰 단위의 원소로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일이 일어나겠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코끼리가 많이 먹어, 쥐가 많이 먹어? 코끼리가 겁나 많이 먹지. 그러니까 덩치가 클수록 먹는 게 많아. 저거 덩치가 클수록 먹는 게 많아요. 즉 덩치가 크면 클수록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은 물론 많지만 소모하는 것도 훨씬 빠르단 말이야. 소모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클수록, 자, 질량이 커지게 되면, 질량이 커지면 별의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수명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럼 질량이 작아지면 수명은 또 길어져요.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태양의 질량을 1로 봤을 때 이제 태양의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쳐. 100억 년. 그러면 이 15배 정도 되는 별은 얼마나 되냐면 태양이 한 15배 정도 되면은 한 1200만 년? 확 줄어드는 거야. 엄청나게 줄죠. 100억에서 1200만 년까지. 그러니까 15배나 되죠. 그만큼 덩치가 크대. 대신 덩치가 크면 소모량이 많으니까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뜨겁겠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제 태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였지? 지구학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질량이 커지면 진화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배웠었잖아. 예. 그게 그런 거야. 질량이 커져버리면 생명체 탄생하려면 한 10억 년 걸려. 한 별에서 10억 년 걸리는데 1000억 년 되면 이 행성계가 사라져버려. 태양계가. 그럼 생명체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신우의 표정. 그런 게 있었어. 아,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 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 그래요. 지구학은 솔직히 일단 너무 쉬워서. 나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이 별은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길을 걷겠지. 두 가지를 걸을 거야.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주계열성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준은 누굴까요? 태양. 만만한 태양이겠지.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볼까? 비슷한 거, 큰 거? 큰 거. 비슷한 거. 큰 거. 비슷한 거. 태양이 비슷한 거? 큰 거. 태양이랑 비슷한 거 없다 봅시다. 아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 책 순서대로 봐야지. 자, 비슷한 별부터 볼 텐데 비슷한 걸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케이크를 하나 그릴 거야. 케이크
조각캐릭을 하나 그려볼게요. 조각캐릭을 그리면, 자, 몇 가지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 이렇게 3단계로 한번 나눠볼게. 자, 요게 이제 제일 안쪽이에요. 제일 안쪽. 그러면 이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헬륨이 그 다음 원소로 바뀝니다. 그 다음 원소로 바뀌는데, 뭘로 바뀌느냐. 헬륨이 취중지로 만드는 건 탄소나 산소인데, 거의 이제 탄소를 많이 만들어. 자,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때 이제 요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이제 또 바뀌게 돼. 여기는 아직 그대로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의 온도가 얼마냐? 이때의 온도가 약 1억 K 정도 돼. 1억 K. 엄청 높은 온도죠? 얘의 10배야.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도달을 하는데,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재료가 많이 없지.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여기 탄소 이후에는 더 이상 원소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온도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온도 조건이 안 돼서 더 이상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탄소에서 끝나고요.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수소에서 헬륨 만들고 수소에서 헬륨 만들고 하면은 거의 끝나버려요. 웨이브는 이제 거의 끝나버리는 거지. 이때의 별을. 근데 이제 보면은 중심부는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니까 수축을 하잖아.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 웨이브는 온도가 올라가지. 웨이브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팽창을 합니다. 중심부는 수축, 웨이브는 팽창을 해. 그러면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웨이브가 팽창을 하면 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커집니다. 별이 더 거대해져. 그 거대해진 별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거성이라고 해요. 거성. 거성이라고 불러요. 거성. 거성은 거성인데, 온도가 높아 낮아? 온도는 낮아요. 온도는 낮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빨간색이 온도가 제일 낮은 거잖아.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빨간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이 적색 거성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별의 크기는 커지고, 중심부에서는 이제 수소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그 다음 원소들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만든다? 탄소까지 만들어내게 된다. 보통 이제 산소 핵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탄소의 핵을 만들어요. 그럼 내부 핵이 시꺼멓겠지. 탄소가 가득 차 있으니까 시꺼멓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굉장히 귀한 귀금속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이잖아. 보석. 뭐 있어? 다이아몬드. 여기는 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다이아몬드의 핵이야. 다이아몬드의 핵. 그러니까 지구만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구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 나중에 태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탄소 핵을 가지면. 비라이 그때 오래오래 살아야겠지. 다이아몬드 생길 때까지. 얼마 걸려? 앞으로 최소 40억 년 이상 있어야 돼. 그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야겠죠? 그 전에 지구는 태양이 삼켜버려. 이렇게 커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 태양이 금성, 지구까지 이렇게 팽창한단 말이야. 엄청 커지는 거지. 이제 그게 적색 거성 단계다. 근데 이 적색 거성으로 이제 별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중심부는 계속 온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탄소핵을 만들고, 그럼 핵융합 반응이 끝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외부는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는 탈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지. 왜? 얘가 더 이상 잡지를 못하거든. 내부는 이렇게 줄어들고 외부는 팽창을 하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럼 이제 외부는 도망을 가는데, 이때 요 적색 거성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요. 두 가지의 길을 걸어요. 위에 칸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쪼개야지. 이렇게 쪼개봅시다. 그래서 외부. 외부와 내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와 내부. 자, 외부는 뭐가 되느냐? 옆으로 이렇게 팍 퍼져.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 퍼져 나가는 걸 너무 크게 그렸다. 좀만 작게. 구름의 형태를 이렇게 쫙 퍼진단 말이야, 외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내면서 쫙 퍼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성산성이라고 불러.
버리니까 겉에는 날아가 버리는 거지.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이 중심부만 쓸쓸하게 외롭게 남을 거 아니야. 이때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단계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 쬐깐한 이제 핵 부분만 남는 거야.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얘는 핵융합을 안 하니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내려가. 내려가서 백색이 꺼매지는 거지. 불 다 꺼질 때까지 계속 그냥 온도가 그냥 내려가기만 해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물론 이때도 중심부는 뭐 하니까? 밀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내부는 수축을 하는데 얘는 온도를 많이 그냥 팽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길이 되는 거예요. 외부는 팽창하고 내부는 수축하는.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지. 이제 이 단계를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면 뭐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 하얗게 불태우신 분이 바로 이분이지. 하얗게 불태우고 끝나셨어. 이렇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은 끝이 나게 돼. 얘는 이제 날아가서 또 다른 성운에 합류를 한다든지 우주로 퍼져나가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도 아까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쳤듯이 얘도 이제 거성 단계로 가겠지. 거성인데 이제 재미난 거성이 됩니다. 재미난 거성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복잡해. 얘는 좀 더 복잡해요. 단계가 꽤 여러 단계가 있어. 한 다섯 단계 정도로 한번 나눠볼게요. 한 다섯 단계 정도 나눠보면 일단 중심부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제 헬륨이 끝났으니까 헬륨이 이제 뭐 만들어? 헬륨이 뭘 만들겠어? 탄소. 탄소를 만들겠지. 그 다음 탄소가 이제 뭐 만드느냐? 산소를 만들어. 그럼 산소가 이제 뭐 만들어? 네온 만들어, 네온. 네온 만들고, 이 네온이 이제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만들어. 마그네슘 이런 거 만들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는 게 뭐냐? 지워. 좀만 내려야지. 이제 쓰고. 최종적으로 만든 게 요게 중요해, 요게. 자, 결국에는 이제 마그네슘 이게 이제 뭘 만드는 그러니까 Mg나 뭐 Si 뭐 이런 거 만들고 나서 Mg나 Si 규소나 마그네슘 이런 걸 넣어 최종적으로 이제 뭘 만들어? 철을 만들어. 철. 요 철이 왜 중요하냐?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가 원자에게 가장 안정감 있는 원소가 바로 철이에요. 원자에게 제일 안정감이 있어. 그러면 쉽게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절대 잘 변하지 않아요. 철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철이 원자번호 몇 번? 이라고 물어보면 모르니까 26번이거든 26번 원자번호 26번이야 꽤 앞쪽에 속하지 철이. 그러니까 철까지 딱 만드는 거야. 철을 만들면 이제 이 반응이 온도 높으니까 넘어가고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중심부는 점점 무거워지지. 그럼 수축량이 엄청날 거 아니야. 엄청난 양으로 수축을 할 거고 외부는 온도가 엄청 높을 거 아니야. 여긴 다 해봤자 1억도야. 여긴 다 해봤자 1억도야 외부 온도가. 근데 여기는 1억을 넘어가고 막 3억, 10억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면 좀 더 도망 잘 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팽창량이 어마어마한 거지. 수축도 이따만큼 하고 팽창도 이따만큼 하는 거지. 굉장히 수축과 팽창량이 많아. 근데 대신 얘는 중심부가 힘이 세니까 많이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면 끌어당기고 도망가려고 하면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이 별이 뭘 반복을 하느냐?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선으로 치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풍선에 바람 불 때 후 불고 후 빨아들이고 다시 후 불고 이렇게 하는 거지. 풍선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별이 팽창을 하면 밝기가 어떻게 될까? 팽창을 할 때는 온도가 높을 때잖아. 그 지금 밝기가 올라가겠지. 밝기가 올라가. 그러다 수축하면 밝기가 또 어두워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 셰페이드 변광성. 셰페이드 변광성. 셰페이드 변광성. 주기가 1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을 배웠는데 그 변광성. 요놈이 변광성. 그러니까 요 단계, 이 단계를 뭐라고 해? 이 단계를 초거성이라고 부르지.
초거성이라고, 초거성. 그러니까 얘는 적색 거성이었고 초거성. 얘는 거성 중에서도 좀 거대한 거성.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 이거보다 질량이 더 큰 초대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대거성. 이건 이제 엄청난 거. 딱딱 말이야. 빵. 그러다가 이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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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하고 터질 거 아니야. 그 터지는 단계가 뭐냐? 이제 별이 중심분을 향해 빵 하고 터지겠지. 폭발을 합니다. 별의 폭발. 이 단계를 뭐라 그래? 초신성이라고. 혹시 스피카라고 들어봤나? 스피카. 스피카. 처녀 자리의 스피카. 대표적인 초신성이죠. 이 터진 별인데 이미 얘는 터지고 사라졌을 거야 지금. 근데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제 발견이 됐냐면 언제였더라? 조선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이 대낮까지 환해지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엄청 에너지 나오기 때문에 대낮처럼 빠바바바 한 거지. 갑자기 밝아졌대. 그 뭐냐 그 실록에 있어. 써져 있어. 실록에 써져 있어. 근데 이 서양에서도 이게 관측 기록이 있어. 밤이 갑자기 낮처럼 환해졌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아까 우리가 자연계의 가장 안정화성 26번이라고 그랬는데 얘도 만드는 게 어디까지밖에 안 돼. 철까지밖에 안 돼. 그럼 철 이후의 원소는 어떻게 그럼 생기느냐. 바로 이 초신성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철 이후에 있는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뭐 납이라던가 납이라던가 뭐 금이라던가 뭐 이런 걸 만드다가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뭘까요? 우라늄. 그렇죠. 우라늄. 우라늄은 몇 번? 92번. 92번. 방사능, 방사성 동위 원소죠. 이 우라늄까지 딱 만들고 끝나는 거야. 초신성. 딱 만들고 끝나요. 그래서 이 초신성 되고 나면 이제 뻥 하고 터질 거 아니야. 터지면서 일단 날아간 것까지는 좋아. 날아갔는데 중심부는 질량이 겁나 크죠.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주변에 있는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물질을 다 빨아들여. 혼돈을 만들지, 혼돈을. 혼돈을 만들어. 그러면서 중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막 빨아먹어. 빛까지 다 빨아들이는데. 그게 뭐야? 블랙홀. 블랙홀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 초신성, 그, 블랙홀보다는 조금 덩치가 작은 애들. 덩치가 좀 작은 애들은 이제 그냥 허옇진 않고, 이제 거의 대부분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중성자 별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블랙홀이라는 게 얼마나 좀 대단한 거냐면, 얼마나 좀 큰 거냐면, 지구랑 태양이랑 비교해보면은 크기 차이가 얼마네? 얼마나 돼? 한 109배 정도 되잖아,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이 한 109배 정도 돼요. 태양이 엄청 큰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블랙홀을, 예를 들자면, 지구라고 한다면, 이 지구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될 경우는 얼마나 그러면 축소를 하느냐, 질량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질량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대, 얼마만 축소되냐면, 5병짜리 동전 정도로 축소가 돼요. 지구가 5병짜리 동전이 되는 거야.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싶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싶은데 요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우리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의 요만큼 있고 요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수소의 경우 그러니까 이 전자가 빠져나갔어. 이 전자가 이렇게 합치하면 이 원 이따가 원자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해지잖아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으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자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이룬단 말이야. 덩어리 이루니까 저게 또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 크기만큼의 블랙홀을 만들려면 이 태양을 어떻게 하더라? 아무튼 옛날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태양을 일렬로 쫙 세워 10개 10 이렇게 한 100으로 했구나.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요. 정육면체를.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 100으로 또 세워. 그리고 그걸 또 100으로 또 모아. 뭐 엄청난 양이지. 태양만큼의 블랙홀을 만들려면 태양 크기에. 그러니까 태양은 이 우주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별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별에서 봅니다, 태양. 여기 멀리 있는 뭐 베텔게우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 태양을 요만하게 만들어버리는, 태양이 요만하게 있다만한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이제 터지면 그게 이제 블랙홀이 생기는 거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중력도 세고,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왜곡시키고 이제 꺾어버리는 거지. 이제 이게 물리 파트로 좀 가게 되면은 이제 질량이 클수록 뭐 시간이 더 천천히 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나가면 주변에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똑같이 30년이 지나도 나는 이제 50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뭐 저기 나이도 이제 30대 파릇파릇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존재해서 뭐 그런 게 있지. 아무튼 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별은 진화를 한다라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빅뱅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는데 이런 별의 탄생으로 인해 이 우주에 굉장히 다양한 원자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요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 빠진 게 하나가, 아까 이거 변광성이라고 했잖아. 이거 변광성. 이 변광성인데 이게 일정한 주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 일정한 주기로 변광성이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의 맥박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맥동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맥박 뛰듯이 맥박은 일정하게 뛰잖아.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주기가 반복된다. 그래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성운에서 원시 별장대까지는 주된 에너지원이 뭐였어? 중력 수축 에너지잖아. 중력 수축 에너지가 존재했고, 그냥 주계열성에서 거성강림까지는 뭐야? 그렇지. 핵융합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거성 단계에서 뒤로 넘어가. 초신성이 되거나, 뭐, 백색 행성, 행성상성은, 뭐,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주된 에너지원이고, 또 다시 중력 수축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긴 기간은 요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별의 한 90% 정도가 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이죠. 태양은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중심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팽창을 하겠지. 어느 순간 수소를 잡아먹을 거고 어느 순간 금성을 잡아먹을 거야. 그쯤 지구는 다 녹아 없어지겠지. 과연 인간이 지구를 열심히 온난화를 시켜가지고 지구 자체 폭발을 하는 게, 지구 자체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태양이 삼키는 게 먼저일까? 과학자들의 최근 최대 난제야. 최대 난제야. 이렇게 가다간 뒤질 것 같아. 혹시 킹스맨 봤어요? 안 봤어? 킹스맨의 재미난 이론이 있거든. 가이아 이론이라고. 인간을 뭘로 보냐면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간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킹스맨 프로젝트가 생긴 거지. 아, 킹스맨을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그 거기 나오는 박사가 있어. 박사. 그 박사, 음모의 박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선별인원들 뭐 이상한 파장을 사람으로 다 죽이거든. 사람을 스스로 막 죽이는 그런 파장을 보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요런 것과 뭐 관계가 좀 있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지? 이제 뒷부분은 다 열심히 외워야 돼.